돌아왔습니다. 채연이 읽기 연습 시작해볼까요? I'm a 10-year-old girl. Okay. Ears면 여기 S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I'm a 10-year-old girl고요. 얘는 무슨 뜻이죠? 나는 10살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10살 먹은 소녀예요. I'm a 10-year-old girl. 그렇죠. I'm a 10-year-old girl. 채연이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었다? I'm a 10-year-old girl. Very good. 오,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고치네요.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단 나이를 얘기해줬고요.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렇죠.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이건 뭔 소리예요? 오케이. 아, 해리야 혹시 너도 이거니? 네. 어,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어, 옆에 여기다 앉아주세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 답하기 해보면요. 일단 이거는 물으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겠고, 그다음에 우리말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요거 하는 동안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섯, 이게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나의 아빠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누구죠. 누구. 그러면 우리말로는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은 바로 who, 그 다음에 can't you understand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이해할 수가 없니?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죠? 그렇죠? 양념씨니까 양념씨가 요 앞으로 갔고요. 여기에 있는 I는 이게 너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 거고? 후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둘이 같이 하니까 조초 선생님이 다 알려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그렇죠. Who can't you understand? 그래서 잠시만, 소희가 그러면 어려웠던 거는 선생님이 보니까 믿다, believe, 그 다음에 매우 좋아하는 favorite, 그 다음에 분 잠깐, 45분 할 때 나오는 거? minute. 딸, daughter,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몇 개 틀렸는지 잠시만 써줄게요. 자, spend의 뜻을 쓰다라고 했는데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거야. 구분해야 돼. Bill Gates 지금 못 써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then은 세 가지 뜻이 있잖아. 그치? 세 가지 뜻 중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그때 다음 과정 읽기니까 그때 어, then의 뜻이 세 가지 뭐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알아둬야 된다 했어 이거. 그래서 뭐뭐?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됐습니까? 어? 그때 아까 그때 됐습니까? 5분 전에 뭐 이런 거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거 한 다음에 어?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고, 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다가 뭐 여러가지 tell도 있고 뭐 say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떨 때 tell 쓰고 어떨 때 say 쓰고 이런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개 틀린 거 찾아서 한번 고쳐보세요. 다시 해주시고. 자, 요거에 묻고 답한 my father를 대답 듣기 위한 거야. Who can't you understand? 넌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Who can't you understand? 그랬더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그 다음에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My father.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사용한 거 맞습니까? 만약에 요렇게 하면 뜻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이해할 수 있다 한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can'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묻고 답하기 연습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Stand. 그랬더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누구를? Father.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10살인데 아빠가 이해 안 된대. 선생님이 잘못 썼나? 두 개만 고쳤네? 아, 아니구나. 아, 하나 더 있어. 이거 하루에 45분씩 여기 어딘가 틀렸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여기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I was surfing the internet. 선생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엄마야? 네가 왜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재미없네요, 그렇죠? 역시 선생님 재미가 없어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누가다를 이렇게 찾았어요. 이게 누가다 부분이고요. 여기에 누가하고 다죠. 이 뜻은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그렇죠. 그 인터넷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잘 써놓고 뒤에 이렇게 쓰면 어떡해? 맞습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제 45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자, 4는 4고요. 헨리도 들었던 말이지, 그치? 14는 14이야. 근데 40은 쓸 때 40라고 하는데 U가 원래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U가 없어졌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미니티 이건 선생님도 자기가 어려웠었어. 잘 익혀두시고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도로에서는 우리말로 소리를 쓰면 daught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D가 드 소리 됐을 거고 이 O 소리를 누가 내주냐면 AU가 붙어있으면 O 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무 소리 안 나는 녀석이 있어. 그 GH는 소리 안 날 때가 많아. 그 다음에 털은 그대로 TER 털 이렇게 주니까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Believe도 마찬가지. 막 I가 막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하는데 B고요. B 다음에 으 소리 나니까 Believe 이 소리 나는 E 붙이고 그 다음에 Eve Believe야. Believe. 그 다음에 Favorite 같은 경우에는 A가 A 소리 된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Fame입니다. Fame 리트 됐으니까 for or 냈고요. 그 다음에 어리트 어리 리 냈고요. 트 하고 소리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펠링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이죠. 읽기 연습할 때 된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뜻 중에 거기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어에서 잘 기억해뒀다가 문장에서 문장들이 무슨 뜻일지 다음 과정 요거 하는 거죠. 잘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묻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 가면 돼. 그리고 틀린 거 있지? 네 개라고, 네 개였어, 네 개. 선생님 세 개라고 했는데, 네 개. 뜻 한번 쓰고, 쓰기 다섯 번. 아, 쓰기 다섯 번까지? 다섯 번. 오케이. 자, 인터넷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서핑 중이었니? 하면 되겠죠?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됐습니까? 자, 일단 얘부터 살펴볼게요. 자, 누가 다 부분입니다. 내가 서핑하는 중이었다. 누가? 내가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 따지는 거죠. 문장의 종류. 그럼 이거 I was surfing이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고 이게 다를 붙여서 얘를 보고 주어와 동사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죠 지금? 자, 종류는 뭐하고 뭐? 비동사 그 다음에 몰아서 하다시라서 현재 시제면 do나 does 과거면 did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전에 봤던 뭐? 양념시 will이라든지 can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치고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뭐 뭐뭐 할지도 몰라 may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돼 should 이런 것들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거? 하다시 오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가 다 요렇게 만드는 방법 그 중에서 뭐죠? 양념시다. 자, 비동사예요. 비동사. 여기 뭐가 보입니까? was가 보이죠? 여러분들 단어 할 때 was를 보고 뭐라고 익혔습니까? am과 is의 뭐라고 했어요? 과거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am, is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동사라고 하잖아. 됐습니까? 내가 지금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했었냐면 I am surfing 이렇게 했을 거야. 이거는 내가 지금 서핑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고 있다? M의 과거형인 was를 이렇게 바꿔서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아까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얘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단어 할 때 어? M is만 비동사 아니고 뭐도 비동사잖아 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R죠. R의 과거형은 또 가르쳐줬어요. R의 과거형은 여러분 만나본 적이 또 있고요. R의 과거형은 뭐였더라? 그렇죠. Were였어. Were. 선생님 이걸 왜 가르쳐주냐면 이게 U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U랑 같이 쓰는 건 원래 R인데 R의 과거형 이걸 사용해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 이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세 가지 종류 중에 비동사니 비동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을 보고요 그 다음에 what were you 그렇지 surfing 여러분들 생각한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 surfing 이렇게 하면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서핑하는 중이었니? 좀 어색하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무엇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surfing이 뭐로 바뀌겠다? 하는 중인이란 뜻에? 됐습니까? 너 뭐하고 있었어? 이 질문에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이렇게 상대방 you에게 너에게 아까 전에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난 서핑 중이었다 I was surfing the What were you doing?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없어져서 이러면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어.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What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왔네요. 무엇을? 인터넷을. I was surfing the internet. 난 인터넷 서핑 중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 또 나왔어 그치 읽어볼까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자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t my favorite game은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그렇죠. at의 뜻이 어디 어디에서니까 my favorite game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여기까지 붙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됐습니까? 자, win은 무슨 뜻인데 이기다 라는 하다시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두 가지죠. 뭐뭐뭐 하는 중인 이기는 중인도 될 수 있죠. 뜻 위닝맨 위닝만 뜻을 물으면 중이었다가 아니고 이기는 중인이라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그렇죠 이기는 거 여기서는 이기는 중인이고 무슨 시 됐으니까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뭘 썼다 was라는 뭐의 무슨 형 비동사 am의 과거형 그러니까 또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과거에 서핑 내가 현재 서핑하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했을 텐데 I am surfing 이라고 했을 텐데 내가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얘 대신에 was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했을까 I am winning 이랬겠죠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전에 과거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게임하고 있는데 그때 이기고 있었으니까 얘가 I
was winning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에서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에서는 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무엇이죠? 됐습니까? 자, 요 대답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게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묻는 말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우리말에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시작은 what 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꼭 써줘야 돼. a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는 무엇에서 이기,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이제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y favorite gam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were you winning at?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나는 이기는 중이었어. Winning. 그렇죠.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됐습니까?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What were you winning a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기분 좋았겠죠? 그쵸? 그쵸.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볼까요? Then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다.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자, 선생님이 then은 뜻이 많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일단 무슨 뜻인지 다 써볼까? 그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부터 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됐습니까? 이 중에서 여기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잘 어울리죠. 그때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하고 있었던 그때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became angry. became은 뭐에 무슨 형? become의 과거 이 속에 뭐 들어가니까 did 들어가니까 과거형인 became이 됐죠. 만약에 나의 아빠가 위에 문장이랑 상관없이 나의 아빠가 현재 화나게 된다는 어떻게 되냐? 누가 my father가 become angry 하면 어딘가 틀렸는데 눈치챘나요? 오케이, okay.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남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그러면 여기에 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Does.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나의 아버지께서 화나게 되면 뭐라고 했었다? My father becomes angry. 근데 이게 다 언제 일이 됐으니까? 과거일이 됐으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두나 더즈가 아니고 이제 두 더즈 생각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들어간 형태? did가 들어간 형태 쓰면 돼요. 그래서 my father가 화냈다 하면 되죠. 그때 아빠가 화냈다. 됐습니까? 자, 그때는 조금 원래대로 하면 뭐냐면 내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 대신 왔고요.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냐? 왜? 뭐 때? 라는 뜻으로 when 있었습니다. 배웠죠 여러분들?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아니 오늘 타도 돼야 할게. 이거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였으니까 때는 뭐 대신 왔다?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그래서 지나가다가 댄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긴 걸 얘가 이렇게 아이고 난리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라는 말을 줄이면 뭐가 우리말로 뭐가 되니까 그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누가 다를 제외한 부분은 잠깐 없애겠습니다.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자리는 여기에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에서 퓽 하고 오케이. 아무래도 얘가 궁금하게 될 것 같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묻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때 네가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는 어떻게 되셨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럼 angry 뜻이 뭐니까? 화난이니까 무슨 시구? 어떤 시구?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How입니다. How 됐습니까? How는 어떤 어떻게였어. How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숨어있는 거 꺼내와야죠. 이 속에 그렇죠. 뭐가 나오면 된다 이제. Did your father 자 did 빠져나갔으니까 became의 원래 형태 become 됐습니까? 자 같이 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을 빠뜨렸네 선생님이. then도 써줘야지 깔끔하게 다 완성되는 거네요. 그래서 너의 아빠는 그때 어떻게 되셨니? Your father become the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ow에 대한 데 얘는 끝에 그냥 가버리면 되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누가 다를 주어 동사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했다? 되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있으니까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become then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때 then 나의 아빠가 되셨다. my father became 어떤 angry한 상태가 되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발음은 enough예요. 따라해볼까요?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자,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생략됐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He said의 뜻은 그가 말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at 없이 I wasn't studying 하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enough의 뜻은 충분히 여기서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충분한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예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예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죠. enough하게 영어 순서대로 쓸게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장 할 때 선생님이 이 대시 생략됐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전에 that이 하는 일 that은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것 만드는 that도 있다 했죠. 그래서 그가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이상하네? 우리말스럽게 좀 더 해야 됐다. 것을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것이야 것. 그렇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말했다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에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앞만 길어봤자 그가 그것을 말했다가 됐으니까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것 그가 무슨 말 했니? 만들어 볼 거야. 그가 무슨 말 했어? 그랬더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가 무슨 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시작은 what이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did죠. 그렇죠? 그러면 what
did he say? 그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he는 뭐 대신 왔냐 하면요? 이거 대신 오고 니네 아빠. 됐습니까? 니네 아빠 무슨 말 했어? What did your father say? 누가 아버지 뭐라 하셨노? What did your father say? 그 남자가 뭐라 했니? Did he s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그가 말했었다. He said.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어찌? Enough.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야! 너 공부 왜 안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이 시계! 이랬단 말이죠, 아빠가. 거기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어서 애들이 전부 다 쳐다보네요.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이 길지만 이것도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펴보면. 오케이. 일단 now의 뜻은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제 I can't spend의 뜻은 나는 spend 할 수가 없다. More than 45 minutes는 무슨 뜻이겠어요?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 그렇죠. 45분 이상이고, a day는 하루에, on the internet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됐습니까? 이제는 now. 나는 쓸 수가 없어요. I can't spend. 무엇을? 45 minutes. More than이 이 뜻이고요. 45 minutes가 이 뜻이죠. 오케이. 매일마다 a day.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내가 쓸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45분 이상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쓸 수 없니? 말이죠. 내가 쓸 수 없는데 무엇을 쓸 수 없니? 45분 이상. 됐습니까? 자, 얘는 그냥 묻고 답하기 하면 여러분 좀 어려워요. 원래는 뭐 이거 뒤로 보내야 되고, 이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가다. 일단 그것만 보자. 이거 내가 쓸 수 없다가 I can't spend 잖아. 그치? 네.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죠. can 사용됐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45분 이상.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a day. 하루에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a day.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는 now. 나는 쓸 수가 없어. Can't spend. 하루에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a day.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그렇죠.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자, 묻고 답하기는 선생님이 다음 과정인 프린트 그 다음에 해설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묻고 답하기 해놨으니까 그때 꼼꼼하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기 나오니까 다음에 통문장 할 때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잖아 얼마나 기억하고 있니? 라고 선생님 또 확인하겠죠. 나쁘게. 그치? 네, 잘 꼼꼼하게 그러니까 유튜브 볼 때 꼼꼼하게 잘 필기해 두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나같이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점 있죠, 점.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의 란 뜻이야. 됐습니까? 원래는 점 찍고 S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이름 끝에 뭐가 붙어 있어? 그렇죠. 사람 이름인데 끝에 S가 붙어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점만 찍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빌게이츠의.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되겠다. 빌게이츠의 딸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빌게이츠의 딸이 can't use. 사용할 수 없다. 무엇을?
인터넷을 어떻게 주문이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뭘 사용할 수 없는데? 인터넷.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데? Enough. 얘는 how에 대한 대답,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Bill Gates' daughter. 엄청 긴데?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딸이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쓸 수 없어. She can't 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can't죠. 됐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혜원아, 오늘은 혜원이가 엉뚱한 거 공부해봤기 때문에 1대1 할 수가 없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뭐? 7호? 네.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1대1 할 거예요. 가도 돼요? 네, 가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진작 좀 알려주지, 그치? 쌤이 좀 바빠갖고 뭐 신경 못 썼으면 때리지만 마.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딸 빌 게이츠 도어가 사용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에 난 넣었어. 사용할 수 없다. Can't use. 됐습니까? 오케이, 사용할 수가 없다. Can't use. 무엇을? The 인터넷을. 어찌? Enough. 충분히 쓸 수가 없다. 빌 게이츠 도어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elieve this. 그렇죠. People want to believe this.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want는 참 뭐의 줄임말이라 했죠? Wasn't. 그건 wasn't고요. 그렇죠. want는 뭐의 줄임말이다.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누가? 사람들이 will not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Will believe 한 번 뜻이야. Will believe. 믿을 것이라겠죠.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People will believe.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People will believe.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Will not believe. 됐습니까? 그럼 this의 뜻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사람들이 누가? 사람들이 뭐한다?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다 이렇게 생겼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또 양념시죠. 이번에는 will을 썼죠. can은 할 수 있다는 양념이고요. will은 할 것이다 라는 양념인데 will not 했으니까 안 할 것이다고요?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온다고요? 하다시 왔죠. believe의 뜻은 믿다. 됐습니까? 밑다리 가다시 맞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짜만 넣으면 안 되겠네요. 없다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this는 뭐 대신 왔냐면요. 오케이. this한테도 고마워하세요. that Bill Gates daughter. 그 다음 뭐겠어요?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can't spend. spend what? more than 45 minutes 뭐마다? a day마다 어디서? on the internet.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 거다? this. 이건 못 믿을 거야. 길 가다가 이런 걸 보고 대신 온 명사라 그래요. 대신 온 명사. 뭐 어쨌든 여기 대시 또 보이는데 대시 뭐 하고 있다.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대시다. 건 만드는 대입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럼 두 분 다 프린트네요. 다음 과정은.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39 했으니까 40이네.
보자 보자.